이것은 1098년 11세기 말에 일본에서 만든 백제 지도라고 할수 있죠. 오사카의 지도입니다. 오사카. 오사카라는 땅, 여러분 들어 가보셨을 줄 압니다. 이 오사카 땅이야말로 백제국이었습니다. 여기 구다라라고, 구다라스라고 해서 백제주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남바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제가 좀 글자를 쓰겠습니다. 일본어 발음으로 쓴 겁니다. 백제주. 백제주라는 것이 바로 백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백제. 구다라스라고 합니다. 수는, 주는 이건 나라 주자입니다. 국가라는 소리입니다. 국가. 백제 국가다 이겁니다. 오사카가 그 당시 고대에는 백제의 그 왕실이 오사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지도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남바. 남바라는 지역이 지금은 바다가 아니고 일본 오사카의 중심입니다. 중심지, 아주 번화가지요. 이 남바. 남바라는 곳이 바로 이 오늘의 오사카의 중심지인 동시에 고대의 백제 왕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뭐, 그 밖에도 많습니다. 여기 구다라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읽으면 구다라입니다. 구다라. 리는 마을리자죠. 구다라리. 백제리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오사카에서 이 명칭은 구다라가 아니고 큐타로라고 읽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은 그새 번화가로 있습니다. 큐타로 맞지? 구다라 정으로 되어 있죠. 발음 문제 구다라를 안 쓰고 큐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어는 한자어를 음과 훈으로 발음합니다. 우리는 주로 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일본은 새김 글자, 새김으로 읽습니다. 그 어떤 글자는 뭐 일곱 가지로 읽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일본 역사를 하시려면 이 일본식으로 읽는 한자어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가 있었다는 사실, 이러한 오사카라는 것이 지역이 백제주였다는 사실, 이러한 것이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국가적으로 지배한 그런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다라리, 구다라국이라는 소리인데, 이 지역은 고대의 일본 역사책에서 구다라 고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백제군입니다. 이건 행정지명으로 백제군으로 불렀다는 것이 일본 역사책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646년부터 7세기 중엽부터 백제군, 구다라고을이라고 해서 구다라고을이. 구다라 군자는 고을입니다. 고을이. 고을이라는 말은 뭐 같습니까? 고을. 백제고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우리가 군을 표현할 때이 군의 글자는 고울이라는 소리예요.
후다라 고우리, 고우리에서 갑니다. 일본 말에는 사실은 이와 같이 한국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백제군에 관한 것은 이제 제가 이 책에다 예시했습니다만 일본의 그 속일본기, 일본 아키히토 천황이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내 몸, 제 50대 간무 천황은 백제인 화실 황태우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인쇄본으로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저 그와 같은 일본 천황이 보는 책입니다. 현대엔 이것도 물론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붓으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백제 소리가 나옵니다. 백제군뿐이 아니에요. 백제 왕족들이 특히 백제가 망한 데 일본 가서 일본 왕실의 장관들 한 발자취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가 역사의 내용들을 잘 하나하나 토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토파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찾아올 수 있고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